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 지도자라고 불리는 만큼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정부와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은 자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생산 부품을 쓰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런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은 큰 손해가 불가피한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는 미국 대선 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봅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가 현재 미국이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인지, 현재 진출해 있는 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립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Thanks for the incredible $17 billion investment that Samsung announced last May. So I want to thank Samsung for their investment and for continuing to expand the very produ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m confident that this new plant in Georgia will help us become a leader in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자맹을 깨고 바이든과 만났던 이재용 회장. 그리고 지난해 국내 기업 영업이익 1위를 이끌며 외연 확장 중인 정의선 회장.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통큰 투자 발표 몇달 만에 한국 기업에 대한 감사 표시도 다짐도 모두 뒤집어 버립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삼성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재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폐지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We were energy independent and fair and reciprocal trade. Under Trump, every policy is about making life better and more affordable for hard-working American families. I am fighting for you as hard as I can. We're doing a job.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 바이든 정부가 발효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을 막는 법안인데 나가는 돈보다 걷어들이는 규모가 훨씬 커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 비판이 쏟아집니다. 핵심 동맹국 일본과 한국은 물론 유럽조차도 불만을 품고 미국의 정면 반발할 정도.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외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운 게 아닙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데 득실 셈법이 복잡해 손익계산서를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도 곤란합니다. 역시 보조금을 받아도 이익을 나눠야 해 금액은 크게 줄고 중국 공장을 위해 투자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관련의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대선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여러 시나리오를 정리 중입니다. IRA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 산업계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IRA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RA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으라는 것인데 미국 압박에 못 이긴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미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IRA 폐지 시 해외 기업의 반발은 물론 절차도 까다로워 섣불리 없애긴 힘들단 겁니다. This is now the tax code. These rules are complex.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write, and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amend. They require public comment. 최종 폐지하려면 상하원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이 두곳 모두 다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현재는 낮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 기업의 이득일까? 어느 쪽이 되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위험이고요. 바이든은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이고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뿐 갈수록 막힐 위험에 몰리는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길. 차기 미국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택할지, 비상이 걸린 국내 수출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산업계는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법률방송 석태성입니다.